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아주 터텀한 바라 클라바 모자를 또 봤는데요. 먼저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이 지금 다 차가지고 잘안 보이는데요. 자, 요총 길이가 36cm 정도가 되고요. 맨 밑에, 요 밑에 있는 길이가 안 늘어났을 때, 자, 31cm 정도가 되고요. 위에 있는 길이는 23cm 정도가 돼요. 자, 윗 길이가 23, 요 밑에 길이가 31, 총 길이가 36cm 나갑니다. 아주 터텀하면서도 부드러운 모자. 모양이 아주 잘 잡혀 있어요. 보면 아주 토톰하고 겨울에는 요거 쓰고 나가면 아주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준비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프리미엄 울실 가지고 또 써요. 프리미엄 울실을 세 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요 배색으로 뜨실 분들은 그레이 색상과 아이보리 색상 두 가지를 준비하시는데요. 요 그레이 색상은 한 볼, 아이보리 색상은 두 볼을 이렇게 해서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코바늘은 8mm 코바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8mm. 요 코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다이소에 가면 있습니다. 요 코바늘. 자, 저는 다이소 코바늘이에요. 요걸로 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슬코를 한 40코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사슬코를 하나, 둘, 자, 먼저 매듭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매듭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0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코를 한 40코 정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기둥 사슬 한 개를 또 줍니다. 다음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 볼록 튀어나온 코를 요 뒷산에 걸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슬 뒤에 있는 요 가닥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먼저 짧은뜨기를 이렇게 쭉 느슨하게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시고 요게 사선 짧은뜨기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닥에 넣어가지고 다음 코로 요 볼록 튀어나온데 가닥에 넣어서 쭉 길게 빼주시고 세 줄을 통과. 또 이렇게 가닥에 넣어가지고 다음 코에 넣어서 세 줄을 통과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스티치로 이렇게 쭉 마지막 코까지 뜰 거예요. 마지막 코까지 뜰 거예요. 자, 마지막 코. 자, 이렇게 세줄 통과합니다. 자, 이 정도 빼주시고 세줄 통과하고요. 자, 사슬 하나 뜨고 이쪽 방향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뒤로 반 줄씩
걸어서 떠주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짧은뚜기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닥에 넣어가지고 다음 코로 요 반줄만 걸어주세요. 걸어서 세 줄 통과. 자, 요런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코까지 뜰 거예요. 마지막 코 떠볼 거예요. 마지막 코 뒤에 반줄과 코 옆에 사슬코까지 걸어주세요. 여기 사슬코 있잖아요. 여기 사슬코에까지 이렇게 걸어서 쭉 빼서 세 줄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슬 하나. 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한 방향으로만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 여기 반줄. 첫 번째 코만 이렇게 짧은뜨기 떠주시고, 두 번째 코에서부터 이렇게 무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에 반줄씩 걸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10단까지만 떠볼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이렇게 걸어주시고, 여기 사슬코에까지. 이렇게 걸어서 빼서 세 줄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슬 하나, 또 돌려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 10단까지 자, 뜨거더라. 10단. 10단까지 떴고요. 자, 줄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고요. 그리고 끝줄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테두리를 이렇게 뜰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같은 스티치 방법으로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길게 해주시고요. 자, 요 가닥에 들어가서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떠주시고요. 또 이렇게 들어가서 가닥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요 골수를 기준으로 뜰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뜨겠습니다. 이렇게 두줄 통과해서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또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뜨주시고 또 가닥에 넣어서 또이 골수로 맞춰서 떠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또 여기에 넣어서 또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시작되는 첫 번째 코 뒤로 반줄씩 걸어서 떠줍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걸어서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떠주시고요. 자, 이렇게 모서리 코는 두 코씩 떠주시면 돼요. 뒤에 반줄씩 걸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코예요. 자, 이렇게 반줄씩 걸어서 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떠주시고요. 잠깐만요. 자, 여기와 여기 사수코. 자, 이렇게 사수코에까지 끼워서 세줄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또 돌려가지고 이렇게 두자 형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두자 형식으로 평자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오고 또 이렇게 떠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같은 스티치로 반복해서 또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떠 볼게요. 이렇게 걸어준 상태에서 뒤로 반 줄과 그 사슬코에, 여기 사슬코예요. 그래서 세 줄을 통과. 사슬 하나 또 돌려서 반복해서 또 주시면 됩니다. 쭉 반복해서 뜰 거예요. 자, 여기가 겉면이에요. 뒤가 안쪽 겉면. 자, 실이 모자라서 새실을 추가할 때는 자, 저는 요 그릇 색상인데요. 요 그릇 색상을 이어서 다시 뜰게요. 일단은 여기 끝까지 뜹니다. 끝까지 뜨고 사슬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이걸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다시 여기에 루프에 들어가서 실을 끌어와 주시고요. 돌려주세요. 돌려서 첫 번째 코 이렇게 꼬리실을 감싸서 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주시면 됩니다. 자, 테두리 뜨개를 자, 여기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줄이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단까지만 떠주세요. 15단까지. 자, 이렇게 15단까지 뜨고 앞에 단을 뜰 건데요. 자, 앞에 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서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여기까지 뜰 거예요. 15번째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뜨고, 일단은 세 줄을 통과. 15번까지 떴죠? 그리고 돌려가지고, 잠깐만요. 일단은 사슬을 하나 두고 돌려서, 자, 여기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15코를 가지고 앞에 단만 뜰 거예요. 사슬뜨기. 그래서 또 주시고, 또 사슬 하나 또 돌려서 또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코가 여기에 요 10단까지 떴죠. 여기도 10단까지 뜨고 10단까지만 떠볼 거예요. 여기에 자, 요게 10단까지 떴고요. 10단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단까지 두고 연결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요 위에 있는 반줄씩 요게 반줄에 걸어주시고요. 다음 여기에 여기 첫 번째 코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첫 번째 코에서 요 아래쪽으로 반줄 이렇게 걸어서 빼뜨기 할 겁니다.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잠깐만요. 여기 반줄과 요 아래로 이렇게 반줄을 이렇게 여기는 뒤로 반줄과 여기는 밑으로 반줄. 여기로 걸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두 번.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 테두리를 한 바퀴 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뒤돌아 짧은뜨기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다음 코로 넘어갈게요. 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두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또 다시 하나, 둘,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하나, 둘. 하나, 두 번째 코. 이렇게 끌고 와서 두 줄 통과.
이렇게 여기까지 떠볼게요. 자, 여기까지 돌아왔고요. 자, 여기까지 뜰게요. 그냥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 뜨기로 이걸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 치수를 재보면요. 자, 요거는 자, 여기까지 뜰게요. 여기 조금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루프를 뒤로 가져가서 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재볼게요. 여기 옆으로 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볼게요. 24cm 정도가 나오고요. 총 길이가 36cm 정도 나가요. 요 밑에 있는 길이가 상태에서 32. 늘어나도 요 밑에 요 단이 요 정도까지 안 늘어나요. 밑에는 안 늘어나요. 요 정도밖에. 근데 요 안에 보시면 요렇게 늘어나요. 여기도 요렇게 늘어나고. 모자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